부산에 들어설 예정이던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장을 부산시가 팔짱만 끼고 있다가 놓쳐버렸다는 뉴스 얼마 전 저희 MBC가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부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부산시의 이 같은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집중 추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제291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국내 최대 인공 서핑장이 왜 서핑의 메카 부산이 아닌 경기도 시흥에 들어섰을까? 인공 서핑장을 부산에 짓겠다는 제안은 이미 5년 전 시작됐습니다. 장소는 어디라도 좋으니 허가만 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장소는 동부산 다대포 영도 송정까지도 같이 협의를 했었고 부산시 유관부서 검토 입지 규모 부지합구 문제, 행정 절차, 입지 타당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결정적으로는 행정에서 연속성이 없었습니다. 업체는 문지방이 닳도록 부산시청을 드나들며 인공 서핑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 의지를 밝혔지만 돌아온 건 냉담한 반응뿐이었습니다. 제안을 검토해보겠다던 담당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면서 좀처럼 진전이 없었던 겁니다. 인공 서핑장 사업이 제자리만 맴돌던 사이 이 정보를 알게 된 경기도와 시흥시. 직접 업체를 찾아가 서핑장을 시흥시에 만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경기도와 시흥시는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해가며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쳤고 땅까지 무상으로 빌려줍니다. 경기도 수자원공사, 시흥시 그리고 A사 4개 기관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고 이후에 경기도 수자원공사, 시흥시에 3자 간 사업 협약까지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차이를 못 느끼시겠습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국내 최대 인공 서핑장은 부산이 아닌 수도권에 들어섰습니다. 계속 인구 유출, 또 출산율 감소 문제, 경제력 쇠퇴 문제, 여러 가지 그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그거를 서울로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 그게 매우 화가 났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구호처럼 외쳐왔던 부산시. 그동안 관행처럼 되풀이되어왔던 회전문 인사와 무사 안일주의를 협파하지 않는 한 부산은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